가볼까요? 고등학생 간지 대회 고간지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누적 조회수 3천만 뷰, 시청 시간 2억 분. 고등학생답지 않은 실력을 보여준 13간지의 활약이 화제가 되었었죠.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13간지는 10대들의 패션 공식을 새로 썼는데요. 이들의 SNS는 수많은 페리니들의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간지간지 왕간지 탑간지 1대 우승자 패션 천재 유비. 우승자는 유비군입니다. 예. 그렇다면 2020년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역대급 유튜브 서바이벌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전국에서 패션 잘한다는 고등학생이 모였는데 내 스타일이 너무 평범해 보이고 미쳤다. 힘들겠구나. 진짜 스킬 장난 아니네. 우와, 돈 좀 벌었나 본 거 같고. 시즌 1 때 지원해주는 것부터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맞아. 꿈이랑 완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정말 아쉽잖아요. 진짜 이를 갈고 해야겠다. 나도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저거 꼭 내가 입고 싶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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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요. 시그니처를 쓰네. It's been so long hard day. 진짜 잘생겼다. 되게 잘 입었다 생각했어요. 진짜 잘 입었다. 오, 뭐야? 잠시만요. 오.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이다. 우주대 스타! 와, 잘생겼다. 고간지2의 MC를 맡은 우주대 스타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이곳에는 예비 고간지 100분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선전이 치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승부욕을 자극할 우승 혜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연봉 1억과 효도 벤츠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야말로 패션의 성지죠. 파리 여행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대박인데? 파리 여행까지 주면 진짜 남는 게 있나? 진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거지? 과연 여기서 몇 명이 고간지에 뽑힐 것 같나요? 100명 다! 100명 다! 아, 평화주의자가 또 나타났어요. 자, 여기 모인 100명 중 단 20명만이 스타일 아이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 야, 대박인데? 어떻게 망했어? 망했대. 1분도 안 지났는데 뭘 망해. 애들 말하는 게 솔직히 너무 재밌다.
저희 20명 못 뽑아요, 오늘. 나름 난다 긴다 하는 애들 그냥 모아놓은 느낌인 거잖아. 우승에 도전할 20 간지는 누가 될지 예선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오, 뭐야? 와, 뭐야? 오, 월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바로 30톤의 옷산입니다. 여러분이 치르게 될 예선 미션은 이 옷산에 있는 아이템으로 자신의 개성을 담아서 풀 착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저기서 어떻게 골라? 저기서 어떻게 골라? 픽업 개수 그리고 환복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30분 안에 본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애들을 그냥 한 번에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네. 예쁘게 입고 올 필요 없었어. 시즌 1때처럼 면접 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작진들이 진짜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겠구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 재밌네, 재밌네. 나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안 돼요? 이거 내 직접 해봐야지. 너무 궁금해 이거.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야, 이거 진짜 다 옷이야. 야. 어우 궁금해. 빨리 했으면 좋겠어. 들어옵니다. 존재감들이 또 남달라. 대망의 옷산 스타일링 미션.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올라가 지네? 뭐야 이거? 진짜 예쁘잖아. 지금 뭐 어디 뺏어가려고? 이거 다 가져가. 와 뭔가 뒤져도 나와. 아니 멀쩡한 것도 꽤 많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왜 이렇게 왔냐? 뭐야 이거? 프리지어 뭐야? 아니 많아. 뭐 저것도 나름 이용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많이도 집어가네. 들고 있지도 못하면서. 일단 짚고 봐야 되는 것 같아 애들이 지금. 오 갈아입으러 간다. 빠르다 빠르다. 그래 일단 빨리 입어봐야 될 텐데. 골라놓고 막상 들어가서 입어봤을 때 별로일 수도 있잖아. 그치. 먼저 잡은 거에서 거기서 어울리는 걸 계속 맞춰야 되는데 옷이 너무 많으니까 딱 맞는 게 없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잘 입는 친구들이 나올까? 여기서? 어렵다. 아오 좋다. 저렇게 바닥에다가 잘하네. 바닥에 놓고 착장을 짜보고 있네 지금. 가끔 스타일리스트들이 저렇게 딱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맞아, 맞아. 똑똑하네. 되게 차분해요 저 친구가. 현우, 네. 정현우. 벌써 망토 입은 친구 있는데? 대박. 그 보라색 머리. 좀 keeps, keep, keeps.
우선 킵. 킵 쓰고.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산에서 찾아서 입은 거야, 벨트도? 네, 이쁘죠, 벨트. 가방 필요해? 쓸래? 좋아, 좋아. 오케이, 설성. 이거는 끝. 10분 남았네요. 10분 남았네요. 10분 남았어, 이제. 아직 고른 친구도 어떡해. 아이고. 난리 났어. 정확히 1분 남았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위치에 서주지 않으시면은 자동 탈락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빨리. 2초, 1초, 땡! 전원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아, 떨리겠다. 구경하는 입장에선 재밌지만 그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숙제일 거야,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는 3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망토를 벗고 자신의 룩을 간지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나는 지금 현재는 정현우. 현우.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픽적인 조합 나쁘지 않은데? 튀는 색깔의 바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불무늬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이거 벨트를 이렇게 내봤습니다. 저거 달려있는 건 뭐예요? 그 커튼 본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벨트로 활용을 한 거야. 머리가 너무 좋아. 저 블랙 앤 화이트 그래픽적인 걸 가로세로 약간 부딪히게 한 것도 예쁘다. 목도리 해가지고. 친구가 좀 그 기대했던 친구죠. 이 동훈 친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얼굴상이에요. 쌍꺼풀 없고 이렇게 눈이 좀 양옆으로 길고 그런 친구를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해서 착장을 맞췄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평소에 정장을 많이 입으세요. 근데 이 정장 안에 좀 편한 옷을 레이어드해서 정장이랑 같이 입는 느낌을 제가 연출을 해봤고, 요즘에 할아버지 분들이 스트레이트 핏의 바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고, 신발도 할아버지 신발을 신었습니다. 바지? 신발도 딱 할아버지 신발을.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딱 그 컨셉에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컨셉추얼해. 네. 완벽하게. 잘했다. 아, 얘인가 보다. 얘. 친해, 얘 친구. 저는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요. 알렉산더 맥퀸 레드와 블랙을 많이 사용했는데. 에스키모인의 그런 룩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허리 강조하는 옷을 좋아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칼! 칼이네, 칼. 수연이도 맥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잘한다. 시즌 1에 비하면 아주 수준이 있어. 자기가 평가하는 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저거 어떻게 레이어드 한 거야? 올블랙으로 다 맞췄네. 어울린다. 연출 잘했어. 근데 진짜 잘한다. 이게 힘들겠네요, 고르기. 힘들네. 이거 뭐야? 얘는? 너무 스타일링 이쁘다. 신발 이쁜데. 새롭다. 이런 친구는 없었잖아.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지 다? 상주고 싶은데? 나왔다. 한승훈. 우선 킵. 킵 쓰고.
이번 컨셉의 룩의 컨셉은 태극기예요. 손 동작이 이미순인데? 저 손 동작 저거 이미순. 목소리도. 비니를 보니까 2002년 한국 월드컵 붉은 악마가 생각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태극기 해야겠다. 뭐 안 돼 안 돼. 신발도 파란색, 비니도 빨간 색깔이어서 이거 태극기로 재미요소를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태극기 했습니다. 미쳐버리겠네. 저는 이 친구 옷 되게 잘 입은 것 같아요. 아유 아주 그냥 저거를 골라냈다는 것 자체가 상을 주고 싶어. 일단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원래 입는 것보다 엄청 얌전하게 입은 거예요, 저게. 이게 사진. 저 머리 좀 봐봐. 와. 보통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입을 수 없거든. 그거를 과감하게 저렇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어이, 다 잘하네. 하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1조 짱. 고생하셨습니다. 1조가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캐릭터들이 조금 다 센 것 같아요. 1조보다. 와, 이 친구는 엄마가 앞뒤 짱구 만들려고 진짜 엄청 노력하셨나 보다. 이 친구? 아,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혼혈 같아요. 아, 진짜? 여자 한현민이라고 써있던데요. 뭐 진짜 닮았다. 몸매가 너무 예뻐서 자기 장점을 잘 드러내면 너무 예쁠. 오! 이거 뭐야? 얘는? 너무 예쁘지 않아? 형절도 잘 있네. 바지. 얘 이렇게 너무 애기같이 생겼다. 아, 귀여워. 중학생 같아. 바지. 형, 잘 돼가요. 너 지금 포자켓만 두 개 들고 왔어요. 저 친구 약간 넋이 나갔는데? 아, 보기만 해도 막 힘들다. 큰일 났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응? 뭐지? 약간 하와이안 스트릿 느낌을 가고 싶었어.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저 약간 그냥 반반 레이즈랑 가운을 위에 반만 걸쳐가지고 벨트로 고정한 거예요. 또 신발이 조금 아쉽다. 굳이 저걸 안 하고 좀 더 심플한 스타일을 했어도 캐릭터가 더 있어 보였을 텐데. 기대주입니다. 기대주. 어?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룩이랑 똑같지 않아? 색깔만 틀리고? 본인의 실제 평소 룩 같은 느낌인데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의 한 수를 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뭔가 신발을 포인트를 뭔가 하던가 뭐 아니 뭐 아우터라도 뭘 하나를 색깔을 더했어도
아쉽다잉. 아, 이 친구.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상의는 블랙을 입었는데 퍼자켓을 같이 레이어드 해줬고 제 장점인 다리 핏을 살려서 여성스러움을 표현했고. 바지가 뭐예요? 바지가 반바지야? 뭐야? 안 보여. 안 입었나? 반바지인데 접어 올렸어요. 와, 센스. 야, 예상을 뒤엎고 대박. 와. 가려면 저렇게 확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시도하는 맞아요. 자체가 되게 대단하네. 좋다. 멋있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 그런지 룩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체크 패턴, 얼룩말 패턴, 뭐 지그재그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 등 여러 가지 패턴을 사용하여 코디를 해봤고 하이가 아. 자기 뺨을 왜 때려? 아, 근데 잘 입었다. 여기 신발이죠. 옷을 너무 잘해. 가장 좋은 그런 데 가까운 헤어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네,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 마지막 친구도 되게 기대돼요. 이 주성. 어, 이 친구 나왔었는데 시즌1 때? 있는데? 알죠 형. 기억나죠. 이 친구가 그리고 원래 운동했다 그래서 1등 했었다면서요 시합에서. 지금까지 대회 나간 것 중에서 진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무조건 이 약 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엔 뽑혔으면 좋겠다.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댄디지. 이게 댄디지. 아, 멋있어. 가지고 있던 양말 색깔을 살리고 싶어서 너랑 잘 어울리는 베이지통 구두랑 바지랑 선택했고 또 바지 밑단 쪽 안감이 그레이색이랑 베이지색이랑 딱 있어가지고 제 상의랑 이렇게 의도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고등학생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세련됨이 여기 있잖아. 근데 신발 되게 예쁘지 않았어? 체격이 거의 한 사이즈는 줄어든 것 같은데. 7kg 뺐다고 나왔다, 여기. 숙소 아마 괜찮네. 렛츠 고! 아, 귀여워. 저 뭐야, 리본. 귀엽다. 얼굴이요? 카키색이. 그럼 느낌이. 얼굴. 얼굴만 봐, 우리 파니. 우리 파니, 어떡할 거야?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준다 올라가, 일단 준다 올라가, 일단. 오, 쉣. 오늘 죽겠더라, 그럼 골로 가겠다, 이거. 죽겠어. 큰일이야. 아, 이게 상조가 리액션이 좋네. 표현력이 대단하네. 활발해. 어, 던져, 맞아, 어떡해. 옷을 맞고 있어. 저런다고 잘 찾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없지? 바지가 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나? 눈치가. 아씨. 야, 내버렸는데 네가 왜 있어? 아, 정말. 아, 궁금하네.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간지를 보여주세요. 너무 동물원인데? 간지를 보여주세요.
호피 무늬들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무늬들이 전부 다 틀린 호피 무늬들이에요. 유니크함이 더 독특해지고 호피 무늬로 포인트가 더 살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나도 호피 사랑하지만 저건 아니지 않나? 저도 호피 좋아해서. 그치. 옆에서 웃고 난리 났어. 비웃었어 지금. 재밌었어요. 이거 뭐 높이야 이거는? 제가 지나가길래 딱 봤는데? 요정 같다. 진짜 쟤 54번 진짜 쟤가 제일 잘 입은 것 같아. 진짜 잘 입은 것 같아.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하얀 물체가 지나가길래 딱 봤는데? 요정 같다. 이야...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피시네트와 젠더리스 룩을 섞어가지고 대표적인 모습을 좀 더 두각하려고. 이렇게 입으면 옷을 잘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런 클리셰가 있나 봐, 애들아. 패션을 내가 좀 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저 이제 막 합니다. 막 해요. 좋아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네요. 안 예쁜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짧아 보이잖아.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싶다. 펑크 스타일을 찾기가 힘들어서. 제 스타일을 찾기가 힘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찾으려는데 못했다. 약간 이런 말로 시작해버리면. 이거 이건 내 게 아니다. 뭐 이런 나는... 뜻이잖아.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약한 애 3조.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말은 못하겠는데. 어머. 오, 예쁘다 예쁘다. 투게이. 이거 뭐야 저랬네? 저랑 맞아. 저랑 맞아. 정하영 이 친구인가 보다. 키가 78. 감독님들도 계속 눈이 가나 봐. 어? 쟤 저거 가죽 재킷, 아까 그 자가 가죽 재킷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 이런 와중에 김춘삼. 거지? 거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어떡하면 좋아. 끝장이다, 진짜. 비슷하게 입으면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오, 예쁘다 예쁘다. 웨스턴인데 프렌치야. 너무 예쁘다 얘. 높은 점수 갑니다. 원 무덤에서 옷을 찾을 때 먼저 한 가지 색깔로 컨셉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런 모자와 아빠 구두 같은 큰 신발과 이런 안에 스카프로 카우보이 느낌을 더 낼 수 있었습니다. 모자 저 연출한 거 봐. 좌우 삐딱하게요. 모자 쓸 때 저렇게 잔머리를 빼는 거. 잠깐 저런 것만 해줘도. 바지 핏을 저거 어떻게 찾았니? 아, 이 친구는 진짜 완성됐다. 평소에도 잘 입네. 3조는 A가 별로 없어. 저는 7명 했네요, A. 6인데, 6? 6명이야. 6. 2명? 2명? 아,
너 되게 착한 척 하더니. 의외로. 너 되게 제일 짜다. 심장이 얼었네요. 또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어, 여신이에요. 좋은 말 해주고, 애인 만지고. 저 이분 기대돼요. 강세준. 아, 우리 주승현 닮은 꼴. 이 친구 때문에 또 형 한 번 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똑같아. 근데 미치겠다. 처음 빙의했어. 예선 때 봤을 때랑 똑같아. 뭔가 내추럴하고 없어 보일 수 있는 이미지상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우아함이나 아름다움을 이제 제 이 코디에 담아봤어요. 제 안에 있는 이런 뭔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랑 혹은 이제 로맨스적인 감정을 흘러나온다고 표현을 해서. 지금 코드 숨 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승현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너무 똑같네요. 아, 난 조금 모르겠네, 이 친구. 너무 승현이 같아갖고. 지금 계속 레이어드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어서. 맞아. 좀 난데없는 레이어링인지 좀 지겨운 것 같아요. 시즌 1이랑 좀 많이 겹쳐서. 이 사람 뭐지? 특이하죠. 남자가 젠더리스 한다 그러면 별로 안 궁금한데 여자가 젠더리스야. 발렌시아가 쇼에서 제가 인상적이게 봤던 색깔은 단조롭지만 정갈한 핏과 과장된 룩을 통해서 극강의 미니멀함을 직장인의 억압된 자유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저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렇게 입고 싶다. 그치? 단추만 저렇게 어긋나게 끼워도 너무 퍼펙트하다. 저 체인 들이오는 거 봐, 뒤에. 디테일을 아주 정교하게 살렸어. 아주 정교하게 살렸어. 미니멀한 룩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브라보. 브라보. 한국, 중국, 혼혈. 92번 참가자. 진짜 개 이쁘다. 귀엽다. 고등학교 1학년이야. 오피스 룩을 좀 편하게 입으려고 모자와 신발로 매치를 했고요. 포인트로 여기 핀을 꽂았습니다. 칭찬해. 야구 모자 쓴 게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레이어링의 향연 중에서 이런 룩들이 나오니까 되게 좋다.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룹이잖아. 그래서 옷장을 열면 다 흰 셔츠에 검정 재킷에 검정 팬츠만 있는 사람들 있지 왜. 최종 종착역인 것인 양. 오, 마지막이다. 마지막. 100번. 오, 잘생겼다. 유일한 20살이에요. 응? 오, 진짜. 오, 나도요? 아, 유학으로 늦게 입학. 아. 유학 작년 4월에 캐나다로 갔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갈라 했는데 거기 좀 힘들어가지고 적응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좀 예전보다는 어두워진 것 같아요.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그냥 쇼핑하거나. 패션 디자인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오, 잘했다. 잘하네요. 컨셉을 제가 빈티지 샵 사장이고 샵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골라서 입은 걸로 컨셉을 잡았고요. 벨트랑 가방을 포인트로 줬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세련된 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런 왜 잔잔한 패턴을 과하지 않게 뭘 해주려고. 드디어 제가 원하던 친구가 나오나요? 5초 남았는데. 열심히 했어요. 20명을 저희가 뽑아야 돼요. 너무 베스트였어. 저 좋았어요. 너무 매력적이야. 이 이제 논란인데 스타일 괜찮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나는 너무 별로였는데. 오마이갓 A였어. 완전 A는 아닌 것 같아.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나는 무조건인데.